청남 권영안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구리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구리떼는 여기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흔히 들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꽃입니다. 많은 주먹 같은 꽃송이가 한 군데 달려 있어 가지고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구리떼. 오늘은 구리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철 들판에 나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야생초인데 키가 무척 크고 줄기도 굵습니다. 꽃이나 관상용 식물은 작아야 안정맞고 예쁘지 크면 여롭고 서먹서먹해서 정감이 덜 갑니다. 구리떼도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도 그리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정을 줄 수 없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이 여러 해살이 푸른 줄기는 곱게 서며 높이가 1.5m 가량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리떼란 이름은 줄기가 구리빛이 감돌며 다시 말하면 구리로 된 대와 같다는 그런 뜻에서 구리떼라고 하는데 그 대공은 속이 비어 있고 키가 커서 마치 대나무 같아서 이러는 말입니다. 줄기의 굵기는 풀 종류 같지 않게 큰 편으로 줄기 밑부분의 지름은 큰 것은 7cm 조금 더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굵고 키도 2m나 넘어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사냥과 식물 중에서 비교적 구분하기 쉬우나 성장주일 때는 개당기라고 부르는 독초인 질이 광활과 흡사하므로 여러가지 특징 즉 잎의 톱니 모습이라든지 붉은 반점 여부 또 향기 등을 알고 있어야 중독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진 습지에서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전체 털이 없고 뿌리 줄기는 굵은 편이며 수염 뿌리가 많습니다. 주로 산의 골짜기에 자라나는데 뿌리는 백자라 하여 한약재로 쓰이고 어린 잎은 식용으로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는 나물 캐는 도사인데 철 따라 별의별 나물을 다 캐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 주었는데 구리떼 나물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머리가 아플 때 신선한 것 12g 정도를 물 200g에 달여서 하루 2번 내지 3번 나누어 식사 뒤에 먹으면 진정작용을 하고 두통이 멈는다고 하는데 좋은 약이 지천에 깔린 지금 세상에 아무도 구리떼를 달여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산에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을 빼고는 아마 두통에 구리떼를 복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리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